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국 사태 관련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14일 조국 장관이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즉각 수리했습니다. 이제 대행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하루 전날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면담을 했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 관련한 초보적 조치,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한 조치를 정리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오늘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이 추진되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자, 조국 장관 사태를 보면서 좀 갈무리를 좀 해봤습니다. 몇 가지 갈무리를 하고 교훈을 좀 찾아봤는데요. 거의 한두달 동안이죠. 정치검찰 윤석열 체제의 직권 남용, 편파 수사, 권권력을 남용하고 수사 자료와 피의 자료를 조직적으로, 기획적으로 유출하고 편파 수사 직무유기를 버젓이 버리면서 국민을 조롱하고 우롱해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윤석열 체제는 조국 장관 그리고 가족들 범죄자를 만들기로 작정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공정성과 정의를 잃은 검찰은 흉계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의 총 지휘자는 윤석열입니다. 자, 조국 장관이 결국 사퇴를 선언했고 이제 뭐 민간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앞으로 저는 적폐들의 공세와 도전이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예상합니다. 조국 장관의 사퇴로 그들의 도발과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목표는 패스트트랙 무력화겠지요. 자유한국당, 민주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을 요리하려고 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조국 장관처럼 털면 뭔가가 나오겠죠. 오히려 이 정치인들의 약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치자금법 등등 검찰이 작정을 하면 범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날릴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우려에 대해서는 동무국회를 만들었던 국회의원들을 소환 카드를 가지고 처벌 카드를 가지고 압박, 압력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발 공안 사건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은 지난 청문회에서 공안 사건 문제에 대해서, 국가안보법 문제에 대해서 기존 냉전 세력들과 같은 견해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쯤에서 공안 사건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권 여당을 공격하면서 패스트트랙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진보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발을 묶기 위해서 공안 사건을 만들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한 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조국 대전 1단계죠, 어떻게 보면. 1단계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얻고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적폐들과의 싸움에서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한 걸음, 반 걸음 물러서더라도 저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는다. 마치 터미네이터 같죠. 영화의 터미네이터는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또다시 각성하게 되는 교훈이라고 봅니다. 자, 과제는 지금 초보적인 성과를 조국 장관이 1단계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국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검찰 개혁 조치들. 이거 작은 성과입니다. 성과를 축적하고 성과를 더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한 총력전을 벌여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정치권의 역할이겠죠. 자, 그다음에 촛불 2라운드가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싸움의 본질이 더욱 또렷이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제가 이제 무한반복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촛불 대 반촛불의 싸움의 본질이죠. 조국 장관 사수전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찬탈을 노리는 적폐들의 반혁명 음모 그리고 그것에 맞선 민중들의 적폐 청산 투쟁이 이 싸움의 본질입니다. 최근에 언론 논조나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관점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이 싸움은 여야의 정쟁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여야의 정쟁이 아닙니다. 여당과 야당의 총력 동원전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적폐들에 맞선 우리 촛불들의 투쟁이었다. 그래서 이제 성격을 더 뚜렷이 하면 조국 대전에서 이제 적폐 청산 대전으로 간다. 이게 촛불 2라운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투쟁의 명칭이 더욱 이제 발전해 나가겠죠. 저는 앞으로 이제 기조를 윤석열 파면, 검찰개혁, 자유한국당 해체라고 하는 투쟁의 촛불로 상승 발전시켜야 한다. 더 예리하게 우리가 집중시켜야 된다. 구호를. 우리의 칼끝을 똑 예리하게 다듬고 적폐의 핵심 몸통을 찔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파면, 검찰개혁, 자유한국당 해체, 언론개혁. 뭐 이 중에서 저는 윤석열 파면을 전술적으로 앞에 세우고요. 검찰개혁과 자유한국당 해체라고 하는 것을 메인 구호로 제출하고 언론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보조적으로 같이 집체적으로 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촛불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촛불 2라운드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당면에서는 우선 우리 대학생들이 이번 촛불 광화문에서 이어가겠다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11월 3일이 광주 학생 의거의날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11월 2일 광화문에서 기념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대학생들이 앞장서고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기념대회입니다. 이날 적폐청산, 친일잔재 청산, 자한당 해체, 검찰개혁, 각종 적폐청산 과제들이 요구가 될 텐데요. 이날을 진보와 개혁이 만난 날, 진보와 개혁이 새로운 단결을 실현하는 날로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보 개혁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또 저는 촛불 1라운드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승리 열쇠는 단결하고 또 단결하는 것이죠. 저들은 똘똘 뭉쳐 있습니다. 미국, 일본, 자한당, 검찰, 경찰, 언론 똘똘 뭉쳐 있죠. 나머지 우리 진보와 개혁도 똘똘 뭉쳐야 됩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이걸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열어내겠다는 그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단결을 해야 됩니다. 작은 차이, 조국 수원의 아니네, 문재인 지진의 아니네 떠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자체를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 구원을 하고 평화 번영으로 미래를 담보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 큰 대의를 앞세워서 단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절실한 과제고 촛불 1라운드의 심각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 사소한 차이를 뛰어넘어서 대의를 위해서 단결하고 또 단결하는 촛불 2라운드로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